포항 지진으로 이주가 결정된 328가구 중 22가구가 새 보금자리로 이사했습니다. 정부는 LH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160채의 이재민들을 우선 입주시키고 나머지는 1억 원의 전세금을 지원해 순차적으로 새 둥지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철거 결정이 내려진 포항시 환호동 대동빌라 주민들이 지진 잔해 속에서도 이삿짐을 꾸리고 있습니다. 75세대 중 22세대가 장량동 LH 휴먼시아 아파트로 거처를 옮깁니다. 119 특수구조대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이사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. 지금 주위를 보시면은 벽돌이 추락할 위험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지진으로 인해서 현관문이 안 열리는 세대가 많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위험 요인을 제거해주고. 새 둥지도 진앙지와 가까운 곳이지만 건물 피해가 크지 않아 이재민들은 마음을 놓습니다. 25년을 살면서 세 자녀를 키운 정든 집을 떠나는 주부는 아쉬움에 눈시울을 붉히면서도 동병상련의 이웃들에게도 용기 잃지 말라는 당부를 잊지 않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그 여기를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게 다른 지금 형에 계신 분들은 또 여기 그나마 아직 운동장에서 지금 계시고 계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복받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또 자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. 포항시는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새 거처를 마련하도록 정부와 함께 다양한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오늘 이제 첫 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. 부디 이 보금자리에서는 근본 지진 피해 같은 그런 어려움도 겪지 않고 좋은 일들만 많이 생기고. 포항시는 이재민들이 흥해에서 가까운 장량 휴먼시아 아파트에 입주를 희망하는 만큼 아파트별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일임했습니다.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지진 피해, 피해를 대신 당한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웃의 응원이 필요합니다.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.